번호를 능력 없고 백도 채빈이 소개하는 게 불만이야?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했는데 두 번이나 못하겠습니까? 한번 내가 다시 틀려줘? 오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경희공로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취업 반칙왕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젠슨입니다. 저 진짜 해요 근데? 어, 괜찮아. 고취업할 취준생 고치 채빈입니다. 야, 근데 저 채빈씨 지금 이빨에 고춧가루 아니에요? 아니. 뭐... 자, 저희가 젠슨? 오늘 지난 화랑 자리 받치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응, 원래 제 자리 여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중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거든. 그래서 진 사람이 네 옆에 앉는 걸로.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오늘 사실 저희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꽤 됐겠지만 이 얼마 전에 그 새 세상이 열렸죠?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파란색 옷을 맞춰 입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못 맞추네. 저희가 지금 바지는 전부 다 청바지 입었잖아요. 여기에 좀 의의를 둘 수가 있고. 아무튼 저희 그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간단하게 그 대통령이 어떤 걸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저요? 저는 취업! 취업! 무조건 취업! 일자리!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뽑았거든요. 다른 분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 무조건 아니, 그 지금, 아니 지금 축전과 비슷하게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나는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선거법이 안 걸려? 누가 자기가 뽑았다는 거. 우리나라 비밀. 누구를 뽑았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을 뽑진 않았지만. 이 여자가 참 이상한 데서 확실하네요. 자, 아무튼 뭐 저도 그 뽑진 않았지만. 어?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저도 약간 그 연막 치려고. 아무튼 뭐 제가 바라는 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값이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아무튼 저를 위한 대통령 됐으면 좋겠. 뭐야? 전수 씨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저는 뽑았습니다. 정말? 사실 안 뽑았어요. 그렇지만 뭐 정말 좋은 훌륭하신 대통령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럼요. 분명히 지금 부동산 값을 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주실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새 시대가 열렸는데 새 정부가 열렸는데 분명히 그 첫 번째 공약이 첫 번째 그 사인한 게 그거 일자리 위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일자리 저희가 대통령.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연락하기로 했죠. 아니요, 연락한 건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필요로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접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진짜? 나 할래. 아니,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저희가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먼저 가지는 않겠다는 점 분명히 천명하면서 저희 이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뽑았습니다. 자, 첫 코너 아직도 몰라 취업학개론 이슈. 와, 이건 좋았다. 야, 우리 너무 채빈님 말에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 자, 너 자존심도 없냐? 야, 아무튼 아니 저번에 저희가 이슈 소개하면서 저 안철수 씨와 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한 그런 걸 냈잖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좋았다 그랬어. 읽지 마. 보지 말고. 우리가 읽는 걸 들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말 못하잖아요 제대로. 말 못하는 게 거의 자, 홍준표 수준 아니야? 저희가 우리가 그 저번에 문재인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 그 후보였죠? 네, 지원자였죠, 지원자.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말하는 게 달랐어. 싸이 달랐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그 칭송한 방송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 그렇죠? 그만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반응이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바탕이 파란색이네. 자,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좀 특별한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존수 씨 한번 읽어보죠. 네, 첫 번째 이슈. 80년 접... 아예 야, 이거를 여기다 쏘면 어떡하냐, 바보야. 뭘.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너 보지마.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파업 현장에서 나온 문구래.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시간 노동제를 채택하자. 두 번째, 임시고용제도 및 봉건적 청부노동계약을 즉시 철폐하라.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설명하고 계세요. 세 번째, 1급제도를 즉시 실시하자. 네 번째, 나 이거 다 못 읽겠어. 자, 대표적인 것만 읽으면은 자, 최빈 씨 이거 보시면은 이게 언제 몇 년도 파업 현장에서 나온 문구 같으세요? 이번 거 아니에요? 그거 이번 거? 근데 파업을 왜 해요? 왜? 파업이 뭔지는 알죠? 일 안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왜 일 안 해요? 그게 어쨌든 그
의사 표현인 거죠.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이 가장 다 같이 나 일 안 할 거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노조가 뭔지는 아시죠? 네 들었어요. 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알려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1930년에 있었던 그죠? 네. 그러니까 30년에 외쳤던 파업 문구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유효하다는 게 그러니까 80년간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치. 아니 일제시대 때 그 파업했던 그 분들이 썼던 문구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직까지 다시 그러니까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안 돼가지고 80년 전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자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현장이 2017년인 지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정말 이게 기사 쓸래. 8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조금씩 진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이 노동자와 어떤 그러니까 조금씩 진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조금씩 진보하는 걸 수도 있어. 야 그렇죠. 80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일제시대잖아. 아 그럼요. 야 일제시대 80년 전 일제시대예요? 아 하여튼 좀 이런 게 약간 슬픈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어쨌든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걸 울부짖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최근에 맞습니다. 아베가 이런 정책을 천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획득 이게 야 이 이게 80년 전부터 이게 주구장창 얘기 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이때 이걸 외친 사람들이 80년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안는다는 걸 아직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정말 통탄할 일이야. 이게 정말 세대로 따지면 한 4세대에 걸쳐서 이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저희가 아마 80년대 누군가 우리 방송을 캡처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니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문재인 대통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 그치 우리를 너무, 통해서 너무 빨랐어.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165cm 이상 미혼 여성만 비서 채용 시 키 결혼 여부 차별. 아 이게 나오네, 그렇죠? 자, 이게 부산의 어떤 한 신문 채용 과정에서 비서직 채용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신문이야 거기다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취업 채용 시 혼인 여부 신체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 차별 행위라는 국가 인권위원회 판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그냥 권고 사항으로만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아무도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렇죠. 아니 들고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갑과 을이란 게 있잖아. 회사가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얘네는 그냥 안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해서... 한국 여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있었겠죠. 아니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지. 그러니까 소소하게 조금하게. 아니 시위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게 왜냐면은 시위를 하면 어차피 걔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취준생이야. 걔네 입장에서 뽑을 사람 많거든. 그래 너 오지 마 시위해. 너 뺄 테니까 이런 되는 거지. 그게. 나쁜 거지. 그 사실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막 무슨 열정 페인이 막 이런 거 가지고 존나 떠들잖아. 근데 이 제일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새끼들이 신문이랑 방송사입니다. 야 그 KBS에서만 과로사 몇 명 했어.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과로사 할 정도로 일을 엄청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조연출이나 알바 뽑을 때 뭐 그냥 무급 페이로 이렇게 뽑으면서 지네들이 방송으로 무슨 열정 페이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 아니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아 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방송사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신문사 비서. 신문사 비서.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뭐 무슨 비슷한 뉴스 나왔잖아요. 뭐 카페나 영화관 알바생들은 더 뭐 예뻐야 되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사람들을 대하는 거인 만큼 약간 뭐 예쁜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내 비서가 그렇죠. 잘생기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 그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 그 예전에 뭐 카페 알바 아니 카페 사장이 올린 글도 있잖아. 무슨 카페 잘생긴 남자 알바를 썼더니 진짜 매출이 엄청 팍팍 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얘도 아니 얘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어쩔 아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아니 잠깐만 아 내가 얘기할 거야. 내가 저 썩어 빠진 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고 야 너 너무 그렇게 아니요 똑똑하게 얘기해 좀 불공평한 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봐봐 네가 말한 대로 그 대표가 비서가 이쁘면 더 좋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렇다는 거지. 아니 멍청한 게 아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이걸 명시를 내놓냐? 면접에서 뽑으면 그러니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거야. 아니 누구나 그러니까 사진을 안 보고 뽑건 이런 어떤 신체 조건을 안 보고 뽑건 실제로 면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능력만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사람 능력을 봅니까? 결국엔 어떤 사람의 호감도를 뽑는 거야. 이런 그 사진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진짜 5년 전, 10년 전에도 우리가 다뤘던 그러니까, 이슈야. 아직까지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건 이때는 이거 관련해서는 그게 없었을 수도 있어. 이때는 사진이 없었을 때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막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아니 그럼. 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 돈 조금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진짜 얘 말대로 따지면은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이 회사에서 못 벌어. 그래 아니야 사실 안 줘도 돼? 아니잖아. 어,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돼. 야 그 방송사 같은 경우도 PD들 일 존내 시키잖아. 근데 그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 일 더 뽑는 데 애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제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게 문재인 상황에서 문재인 문재인 아 진짜 너무 빠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치적이야 지금. 진짜 어? 아니 너무 빤다. 야 뒤에 스크린 올려.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 좀 해. 자 아무튼 첫 코너 여기까지 하고 야 두 번째 코너가 아,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죠. 코너 끝났어요? 이슈 이슈 아, 아니야 이슈 아 이거는 아니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도와줘요 철수 존슨. 아 좋았어. 아 정말 나 이거 좋으면 진짜 기분이 되게 좋다. 철수 존슨 채비인 이렇게 하면 안 돼? 길어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떤 취업학교라는 주인은 이 철수와 존슨 그리고 채민이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저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 야 이거 왜 그럼 철수형 존슨형 채민님 안녕하세요. 올해 29된 취준생입니다. 어디에도 말 못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려요. 제 정보는 꼭 익명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짜예요? 아무튼 제 고민은 취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다들 취업 되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제 여자친구까지 지금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우울하고 불안해요. 작년에 원형 탈모가 왔었는데 올해는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왔답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안 돼 작아지는데 이러다 여친한테 차일까 걱정이에요. 전 그럼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철조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채비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나요?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요? 저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발기부전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다고? 발기부전은 아니, 작아지는 게 아니야. 아니 사연이 거기까지입니까? 안 커지는 거지. 네. 왜 이렇게 방송 욕심이 많아?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아무튼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고민이 뭐냐면은 그 취업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는 거야. 아 발기부전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 친구 사연을 보고 내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그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가 20대가 많다 그러더라고. 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친구들인데 그 취업 스트레스라는 게 솔직히 채민 씨는 취업 스트레스라는 게 있나요? 아니, 있죠 당연히.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무슨 신체적인 현상 같은 건 없었나요? 뭐 변화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살이 찌고 있는 거 아니야? 살이 좀 찌죠. 왜냐하면 계속 먹으니까 막 조금 막 여자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풀 때 먹는 걸로 좀 풀잖아요. 취준생과 고시생들의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그게 뭐냐면은 밥을 먹고 바로 녹잖아? 그러면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역류, 그러니까 식도가 약간 좀 상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취준생과 고시생들의 병이라는 거야. 지금 같은 때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고 발기부전도 걸리고 황제병이야. 어, 아니 그런 거 다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자소서에 녹여내가지고 제가 지금 발기부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 그래서 뭐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취준생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거의 한 5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일어났던 무슨 신체적인 부정적인 변화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면접이 붙을 때마다 불안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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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취업 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취업 되면 어떡하지? 약간 저도 그런 거 아니야.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 이게 아니 이상하게 좀 맥락이 우리 영어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활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취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심해졌습니다. 근데 물론 불안한 건 있죠. 그러니까 뭐 매일 좋았던 건 아니고 하루아침에는 좀 뭔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뭐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난 될 거야. 내가 안 되겠어? 아 취업이 뭐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 뭐 신체적인 변화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취업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마다 막 이렇게 벽에 휴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든가. 오히려 저는, 건강해졌겠네. 아, 나는 그때 왕성했지. 자 그렇습니다. 그 채민 양 그러면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는 방법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그래 그런 거 그런 게 진짜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취업 그런 거요? 근데 이게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제가 취준생이잖아요. 그럼 저는 똑같은 취준생을 만나서 이거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현직 뭐 지금 뭐 직장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약간 좀 막 조금 약간 주눅 들게 되고 위축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일부러 취준생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위안을 받긴 받지만 약간 자괴감?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채빈 씨랑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렇지. 아 진짜요? 현직자를 만나는 거야. 걔네들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면은 걔네들이 취준생을 왜 부르겠어? 왜 부르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자신들이 신세한탄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렇지.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 때 자기들이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않잖아요. 거는 아니야. 야 걔네들이 딱 회사 들어간 새끼들이 아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 딱 듣고 있으면 아니요 저는 약간 되게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우리도 똑같이 한탄 신세한탄 하고 막 힘들다고 짜증내는데 이 사람은 있는 자고 난 없는 자잖아요. 이건 진짜 그냥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 겨운 소리 한다 이 소리 생각해요. 우리는 한번 취업했다가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직 아니 근데 경험한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인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주변에서 보면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하는 한탄이 오히려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잖아. 내 친구가 그 직장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걔가 이제 항상 넥타이를 아침에 이제 매잖아. 거울 보면서 매는데. 그 종교인 친구요? 어? 응? 어, 아니야. 다른 친구 있는데. 형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넥타이를 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아, 이제 29년 남았다. 뭐, 어, 그리고. 뭐가 29년이에요? 넥타이 매는 이 날이. 그리고 어, 이제 28년 뭐 7개월 남았네? 28년 뭐 3개월 남았네? 누가 그래요? 그니까 그 친구는 앞으로 걔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야. 왜냐면 걔는 그 계속 그 회사를 다닐 거니까. 안정적인. 그니까 걔 인생은 정해져 있고 이제 끝난 거야. 멋있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준생은 발기부전이지만, 직장에는 불발기야. 어?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기할 생각조차도 할 여유가 없다 이거야. 지금 직장인들이라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여러분들은 계속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좀 늦잠이라도 잘 수 있는 이 시기를 그러니까. 그냥 좀 어? 발기부전이라도 올 수 있는 이런 때를 지금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아, 더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최대한 즐기십시오. 발기부전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을 못하는 걸 즐겨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바로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취업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가라앉다가 취업을 하면 바로 급박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여러분들도 분명 올 거야. 이거는 취업 개론이 아니라 거의 무슨 퇴사학 개론 아니에요. 자 그럼 좋은 말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 고민,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 정말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저희에게 털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뭐 이런 게 정말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아니 뭐 저희가 뭐 장난스럽게 발기부전도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가는 게 발기부전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취업에 임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어? 프리하게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뭐 다 잘릴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